네, 먼저 제가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설문조사하셨던 내용을 조금 봤는데요. 봤더니 보통 이제 자바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해보신 걸로 설문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바 설치는 뭐 제가 따로 별도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자바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JDK 1.8 이후 버전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JDK 링크는 안 걸려 있고 하둡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하이브하고 요거는 이제 미리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고요. 한뭐 2, 300메가 정도 될 건데 그거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이제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하는 과정은 같이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진행하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거 다운로드까지만 받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텔리제이 설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리제이는 기본적으로 그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워드 카운트를 직접 개발해 보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를 설치를 하시면 그 인텔리제이 안에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가 있는데 그 빌드 도구가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인텔리제이에 내장된 메이븐을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메이븐 설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인텔리제이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보통 이제 그 실습 환경으로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네, 실습 환경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보통 이제 macOS나 리눅스 계열로 좀 실습 환경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들어가셔서 자바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버전이 나오는데 자바 버전을 쳤을 때 이렇게 1.8 이상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면 일단 자바는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텔리제이는 커뮤니티 버전 설치를 하시면 이게 이제 인텔리제이의 어떤 UX 화면인데,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나 눌러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 설치가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자바 버전을 1.8 이상 설치하신 걸로 고르신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아무거나 주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잘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메이븐 기반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수 있으면 설치가 잘된 거고요. 인텔리제이를 안 써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뭐 UX나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이제 이클립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클립스로 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물론 메이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클립스도 상관없고 제가 일단 인텔리제이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습 환경이 똑같아야 서로 조금 이제 진행이 편할 것 같아서 인텔리제이를 설치 요청드린 거고 꼭 인텔리제이는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나 편하신 아이디를 사용해서 자바를 개발하고 개발된 거를 메이븐으로 빌드를 할수 있는 환경만 구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메이븐 빌드를 할수 있는 빌드 탭이 별도로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뭐 인스톨할 거냐, 패키지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빌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신 후에 아무 프로젝트나 지금처럼 그냥 만드시고 메이븐 인스톨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빌드 석세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맵리듀스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하둡을 설치를 해서 이런저런 간단한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설명이 빠르거나 하면 오픈톡에 남겨주시면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11점대 버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자바 버전을 제가 모든 버전을 다 테스트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버전을 보고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가능하면 8 버전이나 11 버전대를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버전대이기 때문에 네, OpenJDK도 상관없고 오라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그 제가 테스트를 해외에 봤을 때는 그 자바 JDK 11 버전에서 메이븐 빌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8대 버전을 설치하시는 게 좋기는 좋고요. 사실 이제 그 실습을 아주 많이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둡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실습은 좀 간단하게 할 거라서 자 메이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메이븐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내가 만든 어떤 그 소스 코드 이런 이제 조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워드 카운트 어플리케이션의 드라이버 클래스인데 이 내가 만든 소스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는 그 코드 중에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import라고 해서 import, 예를 들면 org.apache.hadoop.conf.configured라는 클래스를 import를 했죠. 그럼 이 import를 했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바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패키지가 아니고 소스 코드가 아니고 클래스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구현한 어떤 구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현체에 사실 이 hadoop이라는 이 구현체도 이 소프트웨어 구현체 안에 또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계속 디펜던시가 걸리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참조하고 있는 이 하둡이라는 자르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클래스들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또 디펜던시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또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이런 계속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를 쉽게 좀 관리를 하자라고 만든 여러 가지 빌드 도구들이 있는데 메이븐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바 기반의 빌드 도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뭐 꼭 프로젝트 생성 이 아이디는 좀 쉽게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웨이븐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제 form.xml이라는 기본 그 설정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form.xml 파일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 웨이븐도 그 별도로 강의를 하면 뭐 굉장히 그 오랫동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디펜던시를 디파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프로젝트에서 일단 사용하려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JUnit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얘는 버전이 3.8.1.2야.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얘 자르 파일이 있겠죠. 얘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또 디펜던시가 있는 자르 파일들까지 다 알아서 웨이븐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당연히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야, 이어야지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밑에 이제 아래쪽에 org 아파치 하둡 그리고 3.3.0 이렇게 디파인을 해놨는데 요거는 org 아파치 하둡에 하둡 코몬이라는 아티팩트 아이디를 갖고 있는 3.3.0 버전을 내가 만들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거야를 디파인 해준 거예요. 이거에 디펜던시가 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디펜던시가 있는 자료 파일을 인터넷에 가서 뒤져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이 XML에 설정하는 이 디펜던시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냐를 설명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에게는 이제 구글 신이 있죠. 그래서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둡 MVN 레파지토리 자 물으면 이렇게 구글 신이 바로 가르쳐 주죠. 하둡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하둡에 만들어져 있는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하둡 커먼이에요. 눌러 보면은 버전별로 또 친절하게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3.3.0 버전을 쓸 거니까 얘를 눌러 보면 하둡 3.3.0 메이븐 그 폼 파일의 설정을 넣기 위해서는 얘를 쓰면 돼.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메이븐으로 할 거긴 할 건데 이 빌드 도구들이 메이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 뭐 그래들, 뭐 SBT, IB, 그레이프 굉장히 다양한 빌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 도구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메이븐이니까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폼 파일에다가 아까 그 폼 파일에다가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요 디펜던시가 해당하는 자료 파일, 하둡 자료 파일, 커먼 자료 파일 받아오고 이 하둡 커먼 자료 파일 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또 다른 참조한 라이브러리들을 스스로 알아서 지가 막 다운로드 받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어야 되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 강의 스코프를 좀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물론 이제 한 번은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로컬로 뭐 환경에다 올려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지만 보통 이제 별도로 그 로컬에다가 이런 레파이토리를 구축을 해두고 로컬 사이트를 바라보게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 참조를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메이븐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으로 가정을 하고 일단 이렇게 메이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둡 설치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답변을 안 하시면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용해 주셨다고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기본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는 조금 스킵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채창에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좀 전에 이제 받은 플랫폼 두 개를 작업을 할 디렉토리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어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화면은 잘 보이실 것 같고 일단 그 홈 디렉토리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터미널 창에서 CD 체인지 디렉토리를 치고 그냥 엔터를 치면은 자기의 본인의 홈 디렉토리로 가게 되죠. 클리어 치면 이제 화면이 좀 지워지고 자 PWD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홈 디렉토리로 왔을 때 현재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users 밑에 그러니까 슬래시 users 밑에 홈테발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이제 홈 디렉토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제 아이디라서 이렇게 보통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서 가능하면 지금 저랑 실습하는 부분들의 경로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요 부분은 다르겠죠. 요거는 그 다를 텐데 여기 앞에 있는 이 프리픽스 부분은 다를 텐데 이 프리픽스 뒤에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똑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물론 이제 리눅스 내용을 잘 아시고 자기가 어디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디에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냐면 홈 디렉토리 밑에 자 플랫폼이라는 디렉토리에 만들어서 이제 뭔가 이제 실습할 것들을 압축도 풀고 설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홈 디렉토리에서는 mkdir 해서 플랫폼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없으신 분들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mkdir로 디렉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W 쳐보면 저의 지금 경로는 유저 홈테바리의 플랫폼 밑에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막 만드셨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다운로드 받은 그 tar.gg 파일을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자, 혹시 복사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간단히 명령어 설명을 드리면 이 다운로드 받으신 디렉토리에 가셔가지고 그 파일명을 주시고 여기로 복사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복사를 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앞에 프리픽스는 다르겠죠. 복사를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로 카피가 됩니다. 혹은 무브를 하셔도 돼요. 무브를 mv 해가지고 무브를 하셔서 여기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해 주시면은 자 여기 이제 요 타르 파일하고 요 타르 파일 두 개가 생기겠죠. 여기까지는 다 됐겠죠. 네, 혹시 너무 진행이 너무 빠르면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개의 파일을 일단 복사를 해 주시고 자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타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을 풀 건데요. 타르라는 명령을 통해서 압축을 풀 건데 첫 번째로는 하룹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압축 옵션으로는 XVFG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르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압축이 쭉 풀리면서 이게 3.3.0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일단 요거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아파치 하이브 XV 네, 이렇게 두 번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 타르 명령어를 치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이게 3.3.0 하둡 3.3.0 디렉토리하고 아파치 하이브 빈까지 생성되는 디렉토리 두 개가 압축이 쭉 풀릴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면 압축 푸는 것까지는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압축 파일은 필요 없고 이 디렉토리 두 개 내에서 예,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진행을 할 거는 자, 하둡 환경 파일 수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 로컬에다가 하둡을 띄우는 거를 먼저 해볼 건데 하둡을 띄울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그 환경 파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정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그 자바 홈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아마 다르긴 할 텐데 홈 디렉토리를 이렇게 보통 패스가 이미 자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자바 홈 디렉토리가 설정이 돼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설정이 보통 어디에 돼 있냐면 물론 본인이 하셨어야 돼 있는 거고요. 자, CD 눌러서 개인 홈 디렉토리에 가면 보통 여기에 많이 하시죠. bash.bash.bash_profile 다시 한번 보시면 요 파일에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에 가셔서 VI 에디터로 VI 에디터는 이제 리눅스나 뭐 맥OS에서 사용하는 메모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I 에디터로 bash.bash_profile 정보를 읽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설정해 놓으신 홈 디렉토리가 어딘지 쭉 나와 있죠. 앞에 제일 앞에 샵이 붙어 있으면 주석이고요. 자, 저는 자바의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port java home 요 경로를 저처럼 bash home에다가 이렇게 bash 프로파일에다가 export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제가 카피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유의하실 거는 저랑 설치 경로가 당연히 다르겠죠. 버전도 아마 다를 거고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셔서 일단 익스포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보내드리면 아이고 예, 익스포트를 해주시고요. 이 경로는 본인 디렉토리에 맞는 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트가 잘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만약에 지금 익스포트를 하신 분들은 이 설정을 지금 막 익스포트를 지금 막 여기 .bash_profile에다가 저장을 하신 분들은 VI 에디터에서 참고로 이제 에디터 사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vi.bash_profile 이게 이제 내가 편집하겠다라는 파일명인 거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거는 뷰 모드고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려면 I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I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인서트라고 나오고 이때부터 뭔가 여기다가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오시려면 ESC를 누르면 인서트 아래쪽에 있던 인서트가 사라지고요. ESC를 누르신 다음에 콜론 밑에 보시면 콜론을 쳤죠. 콜론 다음에 W가 라이트거든요. 라이트 퀴트가 콜론 WQ를 누르고 엔터를 치고 나오면 저장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저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번 터미널 새로 열었을 때부터는 이 환경 파일이 아마 먹고 들어갈 텐데 지금 이 터미널 내에서 바로 환경 파일 지금 적용한 거를 반영을 하시려면 이렇게 소스 해가지고 bash 프로파일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정한 이 환경 설정이 다시 먹게 됩니다. 이 터미널 내에서도. 그래서 지금 설정한 자바 홈이 잘 먹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무 디렉토리나 가서 자바 버전을 쳤을 때, 자바 버전을 쳤을 때 자바 버전이 지금 여기 이 경우에서 자바 버전을 쳤을 때도 나오죠. 그리고 아까 플랫폼이라는 디렉토리에 가서 이 플랫폼 경로에서 자바 버전을 쳤을 때도 버전이 잘 나오면 자바 홈 패스가 설정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 이제는 하둡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VI가 아니라 일단 하둡 첫 번째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이런 그 디렉토리랑 파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안 보이실 거고요. 제가 미리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돌려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설정 파일이 어디 있느냐면 자, 지금 경로는 여기고요. 이 앞에 경로는 저랑 다르실 거고 자, 설정 파일은 ETC 밑에 하둡 밑에 있습니다. 다시 하둡에 들어가서 ETC 밑에 하둡 밑에 그래서 풀 경로는 여기고요. 자, PWD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 설정 파일이 들어가 있는 풀 경로는 자, 하둡 디렉토리 밑에 ETC 밑에 하둡이고요. 여기고요. 여기에 와서 ls나 뭐 ll 같은 리스트를 보는 명령어로 보면 이런 설정 파일들이 쭉 보이셔야 돼요. 자, 보이신다라고 하면 잘 압축이 풀린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설정을 할 부분은 자, 하둡 env.sh입니다. 제일 처음에 뭔가 편집을 할 부분은 하둡 env.sh고요. 자, 에디터로 들어오시면 이런 파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쭉 내리시다 보면 중간에 뭐 사실 이제 이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는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중간에 요 정도에다가 자, 여기 아까 그 저기 .bash 언더바 프로파일에 설정을 했던 하둡 자바 홈 익스포트 했던 부분 있죠? 예,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 주시면 돼요. 자바 홈 설정했던 거, .bash 언더바 프로필에 설정을 했던 자바 홈 디렉토리를 익스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둡 홈 패스를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자, 여기 하둡 언더바 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앞에 익스포트 붙이시고 그 다음에 경로를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경로는 아까 이제 자기 홈 디렉토리 요거는 저랑 다르실 거예요. 그 홈 디렉토리에서 플랫폼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여기서 압축을 풀었을 때 생긴 요 하둡 3.3.0 요 디렉토리까지를 홈으로 주시면 돼요. 하둡의 홈으로. 그래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해드렸는데 이 앞에 요 부분만 그 본인 디렉토리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이제 하셔야 되는 시간을 드리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조금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예.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쭉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는 아마 그 익스포트 하둡 컨피그 디렉토리 얘는 아마 여기 제일 앞에 이 라인의 제일 앞에 샵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빼주세요. 주석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수정하실 부분은 없고 요 라인을 찾으셔서 제일 앞에 샵 부분만 주석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리면 별로 일단 디폴트 값으로 대부분 다 쓸 거기 때문에 설정할 부분들이 없어요.
그죠? 자, 예,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을 하실 때는 ESC를 눌러서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신 후에 콜론하고 WQ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Hadoop EMB 설정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export home하고 Hadoop home하고 conf directory까지 설정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를 할 거는, 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설정을 할 부분은, 자, 아까 그 설정 디렉토리에 현재 있죠. etc 밑에 Hadoop. 예,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coresite.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vi로 마찬가지로 coresite.xml 이렇게 쳐보시면 xml이 하나 열리는데 아마 지금 압축을 막 푸신 분들은 이 중간에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밑에 있는 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Hadoop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설정만 먼저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설정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프로퍼티 제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호스트 9000번 포트로 Hadoop을 띄워라. 요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컨피규레이션하고 가로 닫고 컨피규레이션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 설정 파일에. coresite.xml 파일에. 그래서 요 내용만 일단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잘 따라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걸로 보면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서 수정해야 될 파일은 hdfs-site.xml이라는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도 열어보시면 요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컨피그레이션하고 슬래시 컨피그레이션까지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서 제가 또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에 요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설정은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Hadoop의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정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설정 디렉토리 아까 말씀드린 etc 밑에 Hadoop 디렉토리에 보면 요런 파일들이 쭉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Hadoop 환경 파일 설정은 이쪽에서 하고 이거 하나씩 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많이 설정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adoop 설정 파일, 환경 설정 파일이 가장 중요한 설정 파일이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 설정 파일을 먼저 보시게 되는데 Hadoop의 코어 쪽 설정이 있습니다. 크게는 코어 설정이 있고요. 코어 사이트.xml에다가 설정을 하는 코어 설정이 있고 자, hdfs site.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hdfs site.xml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요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yarn site.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 중에서 1차적으로 이제 운영자가 설정하는 부분 아니고 사용자들이 먼저 설정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 요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Hadoop의 코어에 대한 설정을 주로 설정하는 XML 파일이고 얘는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정값들을 주로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Hadoop YARN에 대한 설정, YARN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apReduce 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정확하게는 MapReduce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정한 거 두 개는, 그 세 개는 EMV에다가 그 기본적으로 홈패스, 하둡 홈이랑 자바 홈패스를 설정을 했고 컨피그레이션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요.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HDF 사이트 그리고 코어 사이트에 하나씩 설정을 했죠. 자, HDF 사이트 설정은 이게 무슨 설정이 있냐면 자, 하둡은 이따가 HDFS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복제본을 원본 포함해서 3개의 복제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컬 PC에 데몬들을 하나씩만 띄울 거기 때문에 3개의 복제본을 띄우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리플리케이션을 하나
만 두는 걸로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컬 PC에 데모를 하나씩 띄울 설정이 끝났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또 하나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SSH로 로컬 호스트 접속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SSH에서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해서 자, 내 자신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SSH 접속이 되냐 이걸 본 거예요. 로컬 호스트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나 자신한테 로컬 호스트 접속이 되냐 이게 만약에 되시는 분들은 요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또 설명드리면 조금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여하튼 그 미리 이제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하고 퍼블릭 키를 제네레이션 한 다음에 이 생성된 키를 미리 내 로컬 쪽에 인증 키로 박아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한테 접속을 하지만 뭔가 이제 키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되시는 분들은 요 설정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키 재난 거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어로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 적용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또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SSH로 해서 이렇게 커넥션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커넥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복사를 해서 한 줄 한 줄씩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줄 한 줄씩 지금 복사해드린 거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하시고 아! 참고로 요거 하실 때 잠시만요. 요거 하실 때 자, CD 하셔가지고 제일 홈 디렉토리로 가세요. 제일 홈 디렉토리로 아무데서나 하시지 마시고 CD 치셔가지고 본인의 홈 디렉토리로 가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디다 저장했는지 까먹었네. 네, 이렇게 세 개를 실행을 하시면 그 저처럼 그 로컬 호스트로 SSH를 하더라도 뭔가 에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SSH 접속이 되실 거예요. 자, 그것까지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설치를 하드 데모를 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환경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자, 핫웁은, 사실 이제 이거는 핫웁 그 뒤에 이제 내용 설명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그냥 그대로 그 따라 해보기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핫웁은 일단 네임노드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이제 처음에 포맷을 한번 하고 데몬을 띄워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하는 명령어는, 자, 어디서 실행하시면 되냐면, 자, 핫웁 플랫폼의 핫웁 디렉토리에 들어오셔서 여기 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바이너리 파일들이 있는. 그래서 보통 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명령어들을 들고 있는 스크립트들이 쭉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그 핫웁 홈 디렉토리에서 자,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 디렉토리까지 보통 주고 자, 이것도 카피를 해 드릴게요. 패스워드는 이거 패스워드를 안 물으려고 요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보내주신 분은 이미 이 ssh.ssh 파일 안에 이미 키가 있는 거예요. 이미 키가 있는 거라서 그 키를 지우시고 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보시면 그 .ssh라는 디렉토리가 히든이라서 그냥 ls나 이런 걸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쳐보면 나와요. 여기 안에 authorize 키에 들어가 있는 키를 여기 뭔가 키가 이미 박혀 있으실 거예요. 다른 키가.
이거를 지우세요. 지우는 거는 그 VI 에디터에서는 DDDD를 누르면 한 줄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DD를 더블 클릭하시는 것처럼 연타를 하시면 한 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요 한 줄, 이게 사실은 한 줄이에요. 길지만. 그러면 이 퍼블릭 키가 자체가 지워지고,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쭉 한번 하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홈 디렉토리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미 키가 있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그 지금 안내해드린 것처럼 authorized 키에 박혀있는 키를 지우시고 새롭게 하시면 패스워드를 안 묻는 게 정상입니다. 최대한 그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진행하는 거를 최대한 한번 동영상으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가 못했는데, 자, 하둡 네임 노드를 포맷을 하는 거고요. 아, 네네. 여기 뭐 참고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랫폼에 다시 들어가서 하둡 들어가셔가지고, 자, 요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요. 포맷을 여기 이 명령어로 치시면 중간에 이제 Y 그 포맷을 진짜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봐요. YN 해서. 그래서 거기서 Y를 누르셔서 포맷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포맷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맷을 하면 이렇게 중간에 쭉 나오다가 YN, Y or N 해가지고 한번 포맷을 진짜 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를 누르시면 포맷을 실제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맷이 되셨으면 실제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데몬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데몬을 띄우는 명령어는 요거고요. 저는 아마 데몬이 떠 있을 거라서 자 sbin 밑에 start-dfs.sh로 실행을 하시면은 데몬이 뜹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로컬 호스트에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나 뭐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에 땡땡하고 9870이라는 포트 기준으로 접속을 하시면 요런 그 웹페이지 하나가 뜰 거예요. 정상적으로 포맷이 되고 실행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일단 DFS 데몬이 정상적으로 뜬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9000번에 액티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둡 데몬이 뜬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버전으로 떴고 클러스터 아이디는 뭐고 블록풀 아이디는 뭐고 이 블록풀이란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구성한 하둡 전체 캐퍼시티가 얼마고 하둡 DFS의 전체 캐퍼시티가 얼마고 원격에서 볼 수 있는 캐퍼시티가 얼마고 그리고 DFS 유즈드가 얼마고 사용하는 게 얼마고 안 사용하는 게 얼마고 이런 게 쭉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라이브 노드라고 나와 있어요. 라이브 노드.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노드 혹은 태스크 트래커가 떠 있는 트래커 노드가 몇 개 있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하나 띄웠으니까 하나씩 띄웠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띄워보셨으면 지금까지 하신 게 그 HDFS 데몬들을 띄우는 것까지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맵리듀스 쪽 데몬을 띄우기 위해서 자, 설정을 하나 추가를 또 해볼게요. 자, 지금 DFS 쪽 데몬은 떴고요. 자, 맵리드사이트.xml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이제 하둡 홈 디렉토리니까 etc 밑에 하둡 밑에 가시면
맵리드 맵리드-사이트.xml 파일에서 얘를 요 내용을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설정 파일에 자, 설정을 해야 되는 파일명은 요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띄우시면 자, 어떻게 띄우냐면 얘는 스타트 얀이에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는 이제 s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어요. sbin의 스타트 얀 sh 이걸로 실행을 하시면 얀 쪽 대문이 뜰 겁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얀 쪽 웹 대문은 로컬 호스트에 8088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로컬 호스트에 8088 호스트로 접속을 하면 얀 어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하는 전체 이제 모니터링 툴 같은 애가 이렇게 웹사이트로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실제 실행했던 잡이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뭐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두 개의 웹사이트는 하나는 네임노드, 그러니까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 도구, 웹사이트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대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로그들을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 그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분 해결을 한 경우도 있고 아직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 설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최근 버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해보면서 제 PC에서 다 되는지를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제 거의 되긴 되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은 사실 대부분 환경 문제라고 보실 수는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가이드 드렸던 부분에서 좀 빠지거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 분 중에 그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제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케이스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제 거 설정을 지금 저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그 디렉토리 뭐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서 에러가 나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은 이제 뭐냐면 하둡이 네임노드 포맷을 하면은 실제 네임노드는 뒤에서 사실 설명드리려고 일단 그 빼놓은 건데 네임노드는 fs 이미지라는 실제 그 하둡 전체 파일 시스템의 스냅샷 형태의 그 네임스페이스 구조를 저장하는 파일이 있어요. fs 이미지라는 파일. 근데 그 이미지 파일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냐면 디폴트 값이 뭐 슬래시 템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내 PC에 슬래시 템프 해가지고 막 하둡 제 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잠깐 보면 템프에 예, 하둡 홍태발이라는 제 아이디 밑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DFS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name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 이제 포맷을 하면 이런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name도 포맷을 하면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이 디렉토리가 그 지금 경로를 보시면 이제 슬래시 템프 하둡 홍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템프의 하둡 여기까지는 디폴트 값인 거고 이 dfs name이라는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뭔가 현재 파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 이제 여기에다가 스냅샷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s 이미지하고 edit log라는 그래서 이 fs 이미지는 그 현재
가장 최근에 스냅샷을 내린, 그러니까 하둡 네임 노드에 들어가 있는 하둡 전체 파일 시스템의 정보들, 메타 정보들이 여기에 스냅샷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이 3번 스냅샷으로 저장된 이후에 뭔가 파일을 애드한다든지 카피한다든지 뭐 삭제한다든지 하는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이 에디트 로그에 계속 로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를 주기적으로 이미지 병합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에 가까운 FS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스냅샷 형태로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 하둡 데몬을 예를 들면 네임노드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하둡 네임노드 데몬이 올라가면서 이 FS 이미지에 있는 그 스냅샷, 그러니까 파일 시 전 하둡 전체 파일 시스템의 메타 정보들을 쭉 읽어가지고 하둡 네임노드의 메모리에다가 딱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임노드 하둡 네임노드 입장에서는 전체 클러스터에 어떤 서버가 어떤 파일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디트 로그에 남아 있는 로그들을 이 이미지 그 만든 거에다가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둡 FS 이미지를 메모리에다가 완성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띄우죠. 지금 하둡 네임노드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날린 거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띄우기 전에 이 구조를 만드는 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요 디렉토리를 뭔가 생성한다든지 그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를 포맷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이런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그 개인 로컬 PC가 보통 그 어드민 계정으로 보통 쓰시잖아요. 수도 기준 그 계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템프 쪽에도 권한이 있어서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됐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를 바꿔주는 옵션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ETC의 하둡에 여기 보면 이제 코어 사이트 XML에 제가 설정을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설정이 다 완성이 안 된 거고, 자 아까 제가 그 설치 가이드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설정만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를 넣기 위해서 얘 하나만 딱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제가 설정을 하나 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작성이 실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FS 이미지 파일을 난 어디다 저장할 거를 지정하는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실제 경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users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경로가 있겠죠. 하둡 3.0 어쩌고 경로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미리 만들어 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DFS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난 여기다가 저장할 거야. DFS의 네임 이렇게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실제 이 디렉토리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FS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경로에 실제 이제 그 하둡 전체의 FS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피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설정 추가해서 아까 디렉토리가 안 만들어졌다라고 에러가 난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요 설정을 참고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FS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로를 내가 원하는 경로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될 거로 생각이 돼요.